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CD와 DVD를 구워주는 프로그램의 무료 배포를 소개합니다. 이 소프트의 이름은 Burning Studio 22인데요. Asianfra는 데이터 복구, 관리, 보안 프로그램 등을 개발, 판매하는 회사가 만든 Burning Tool이죠. 참고로 현재 최신 버전은 Burning Studio 23이며 배포판은 바로 이전 버전입니다. Asianfra Burning Studio를 이용하시면 CD와 DVD에 영상, 음악 및 기타 자료 등을 구워낼 수 있죠. 이 프로그램을 구매하려면 우리 돈으로 73,000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따라오시면 무료이니 잘 따라와주세요. 일단 무료 배포를 받기 위해서는 Asianfra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 또는 영상 카드에 있는 회원 가입 강의를 따라서 가입해주세요. 가입을 모두 마치고 오셨거나 계정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에 설치 파일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Burning Studio의 설치 파일은 그 용량이 80MB가 넘는데요. 설치 파일의 용량이 큰 편이라 두 개로 분할 압축하였으니 모두 다 내려받으셔야 합니다. 설치 파일을 다 받으셨으면 이름이 zip으로 끝나는 압축 파일을 열어서 압축을 해제해 주세요. 압축 해제를 모두 마치셨으면 설치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를 진행해 주도록 합니다. 설치가 모두 끝났다면 론치 Asianfra Burning의 체크 후 피니시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잠시 뒤 Burning Studio가 실행되는데 그 즉시 여러분에게 Asianfra 계정 아이디를 요구하죠. 여러분이 Asianfra에 가입돼 사용하신 이메일을 이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 입력을 마치셨다면 오른쪽 아래 빨간색 Next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패스워드를 입력할 차례이니 입력을 해주시고 Activate를 눌러줍니다. 이걸로 여러분은 Burning Studio에 대한 사용 권한을 얻으셨으니 Let's Go를 눌러서 설치를 끝내주시죠. Burning Studio는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라이프타임 라이센스 형식으로 배포되고 있어요. 대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라이센스 코드 하나당 최초로 등록한 컴퓨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무료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도 제공되지 않아요. 해당 무료 배포는 언제든 종료될 수 있으며 이 또한 권리자의 의사에 달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홍보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